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의정 보고서가 아니라 당 대표실에서 이재명 대표를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28일에 검찰에 출석해서 위례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에 대해서 조사받겠다고 했습니다. 검찰 조사에 불응했을 때 향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염려해서 검찰 출석을 하는 것뿐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번 성남FC 후원금 비리 혐의 검찰 조사처럼 몇 장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고선 입 다물고 묵언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조사를 제외하고 이 대표는 가는 자리마다 자신의 범죄 리스크에 대해 괴이한 변명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저녁 KBS와의 인터뷰에서 정면 돌파가 특기라고 말하며 자신의 범죄 리스크에 대해 당당하다는 취지의 궤변을 했습니다. 거대 야당 대표라는 방탄의 탈을 쓰고 나온 일개 토착 비리 범죄 혐의자의 범죄 리스크 변명에 국민 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의 전파가 낭비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패배 후 기존의 정치 문법에서 벗어나 곧바로 경기도에서 도망쳐 연고 없는 인천으로 가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범죄 리스크로 민주당이 사당화의 길로 갈 것을 뻔히 얘기하며 당대표가 됐고 당직자 기소 시 직무 정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당헌 80조를 이재명 방탄용으로 개정했습니다. 이라는 상시 국회가 아니라 이재명 방탄에만 봉사하는 상시 방탄 국회가 거대 야당 민주당의 횡포로 하루도 빠짐없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과 결별하고 자신의 범죄 리스크 해소에 나서기를 바라는 것은 언감생심입니다. 민주당만이 당을 총동원한 이재명 대표의 자기 방탄 열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재명 방탄 호위무사로 활동하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사진을 자신들의 의정보고서에는 씻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 공천활동과 지역구 홍보활동을 이재명 대표의 쓸모에 따라 분리대응하는 것입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야 튀김은 맛이 있습니다. 하지만 겉과 속이 다른 의정활동은 국민만 피곤하게 할 뿐입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의정보고서가 아니라 당 대표실에서 이재명 대표를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결별하고 이재명 방탄 과오를 국민께 사과해야 합니다.